요즘 봄이 다시 온 건가 싶은 하늘이 이어졌었죠. 아쉽게도 수요일부터는 흐린 날씨가 시작되겠습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에 5mm 미만의 비가 오고요. 남부지방은 새벽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만큼 출조길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출조를 피해야 하는 곳은 없지만 대상어 지수를 따라간다면 남해안이 가장 좋은 포인트가 되겠고요. 가까운 곳으로 출조 나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황해의 파도는 1m 내로 예상되고요. 바람이 좋은 곳은 국화도와 신시도가 되겠습니다. 낚시천국이라고도 불리는 상왕등도는 물때가 좋은데요. 대상어뿐만 아니라 우럭과 광어까지 다양하게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남해안입니다. 대상어 지수는 서부권이 좋은 편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거제권 역시 마리수로 올라오는 갈치와 통통한 갑오징어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만 욕지도와 연도는 바람이 강한 편이니까요. 캐스팅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해안에서는 포항과 울진, 후정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대상어 지수는 보통이지만 파도와 바람이 함께 장단을 맞춰주는데요. 감성돔 낚시는 맑은 날보다 조금 흐린 날이 더 좋다고 하죠. 마침 수요일에 흐린 하늘까지 가세하는데요. 조과를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가을 낚시하면 제주를 빼놓을 수 없죠. 수요일 제주의 복병은 바람이 되겠습니다. 추자도가 가장 무난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서귀포와 성산포에서는 캐스팅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였습니다.